자, 3월 9일 날 선거 당선돼가지고 5월 10일 날 국회 대통령 취임도 그러고 다른 대통령 같으면은 5월 10일 날 바로 청와대로 가야 되는데 얘는 청와대 가기 싫다고 땡깡 부리면서 용산 간다고 안 들어가고 아크로비스타 있으면서 그 그때부터 막 방문객을 받았지 않아요. 이제 저 집 306호에서도 손님을 받았을 거고 또 귀한 손님을 306호로 받았을 거고 306호에서 받은 거 알아요 혹시? 그러니까 들어봐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귀 조금 더 레벨 있는 사람은 306호 저 집으로 불렀을 거고 조금 하층은 이제 그 저 지하실 아크로 저 미스터로 부른 거예요. 지정사나 하층이네. 아, 그러죠. 지정사나 아, 하층이야. 이건 지금 한 1억 갖고 와야지.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거를 해야 돼요. 5월 10일부터 아크로비스타 310호, 306호하고 저 코바 컨텐 코바나 컨텐츠에 설치된 CCTV를 압수해가지고 지금 그 지금 대통령 사저 한남동 가기 전까지 그 모든 그 기록을 압수수색 증거 보존 신청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검찰 지금 검사가 원래 검사 한 명이 있었고 뭐 금융환수부 여자 권주 거주형 여자가 왔고 또 특수부 세 명 와서 다섯 명이요. 다섯 명 검사분들이 수사를 신속히 한다니까 내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. 지금 그 대기자 쇼핑 부분 그 홍모 씨라든가 이름까지 다 신원까지 우리가 고발인 조사가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소환에다가 예, 조사를 하고 핸드폰도 포렌식 해보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거다. 두 번째 아파트 경비실 가가지고 경비실 경비가 죄는 없어요 이분은. 예, 이걸 맡긴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거기다 맡겨오라는 그 연락을 받고 거기다 맡겼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경호실 경비원이 뭐 백면종과 이거 가지고 가서 맡긴다니까 그쪽 비서가 전화해서 변화를 직접 바꿔줘. 그 아파트 경비 저기 경호실 경비원한테 맡겨서 못 들어간다니까 거기다 맡기고 가라 하고 나중에 잘 받았다는 연락도 왔고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 준비를 하시라.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 전물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도 미리미리 압수수색 준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라. 미리 그 수사가 빨리 한다니까 검찰총장이 뭐 5월달 안에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 5월달 안에 수사 발표가 나오지. 이렇게 하고 또 그 인사청탁 부분은 우리가 메모 그 당시에 기자 수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이 얘기 했잖아. 조그만 메모에 적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서 장인숙, 이명수 기자 서울에 출입 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메모장도 이제 제출이 될 거니까 인사청탁 부분도 그 6월 달에 그렇게 하고 7, 8월에 금융원 인사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대통령실 사람이 간 걸로 알거든. 안진걸 주장이 주고 이 얘기 했는데 그것도 미리 한번 검토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이 얘기한 뒤에만 할 거 없이 그래야 진척이 빨리 될 거 아니냐. 그래야 5월 말에 수사 발표가 나올 수 있겠다. 좀 더 붙여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그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고 김명수가 활발한 움직임이에요. 나는 여기까지 온 생각. 그때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7235. 뒷자리가 7235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화기관은 7235 전화기를 어쨌든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은 지금 박근무리 백은정 대표가 말씀하신 국권청탁 하는 거. 취업 이력서 가져가고 아마 내가 이 전화번호로 통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. 7235 전화번호. 그러니까 그 다 나올 거 아닙니까? 7235가 누구잖아요? 명신이 직접. 근데 내가 윤석열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는 전부 O자가 들어가. 윤석열 전화도 근데 이 김건희 전화도 7235 근데 윤석열 전화는 몇 번이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쓰던 전화인데
보세요. 특별한 일 없으면 5, 2, 3, 8, 5, 7, 2. 이 김건희는 뒤가 5자고, 윤석열은 앞이 5자고, 5반은 5자가 두 개나 들어갔잖아요. 그렇다고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. 언제 올지 모르겠어. 윤석열 이 전화 쓰긴 쓰는 것 같더라고. 전화하면 받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런 거 문자로 지난번 내가 오랜만에 문자 보냈는데 양파 이게 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이 문자를 처음으로 보내봤는데 네,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. 판단 가격으로 875원이 적합하다 했는데 어느 기관 통계입니까? 아니면 자의적 판단입니까? 이게 딱 감이 오더라고. 엄청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날 바로 보낸 건데 답변이 없어.